6,500 정도예요. 카드 값이랑 이런 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왔어요. 비탈에서 빌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갚으면 사는이거든요. 플렉스를 한다 그러면서 조금 뭔가 소비가 과한 거 아닌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에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30 세대는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요즘 2030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 빚의 크기가 완전히 좀 다르고 어떤 경우에 그 빚을 내는가를 조사를 해봐도 과거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생계형 대출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이거 돈 빌려가지고 투자할 거야. 아니면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복면 제보자가 저희에게 고민을 제보해 왔다고 합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빚이 지금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자 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회사 친구가 코인으로 1억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통장해서 한 5천만 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좀 실패를 한 거죠. 대출 이자에다가 월세, 운동하는데 20만 원. 가끔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만 200만 원이 넘어요. 요즘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더 대출받아서 투자를 더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돈 좀 쓰지 말고 빚부터 갚으라는데 아직 20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예전에는요 빚이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몇 세대 위로만 가보면 절대로 빚은 있어서는 안 된다. 빚이 있으면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하는데 약간 연체율도 굉장히 높는 이제 그런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이대도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계속 이제 빚이 늘어나는 양상이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빚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가 5년 사이에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재테크 실패로 빚 탕감을 신청한 MZ세대가 8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정도로 어떤 경우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부재했을 때 이런 끔찍한 사회적 통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리스크를 알면서도 빚을 내고 또 스스로가 위험해지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템포럴 디스카운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시간 할인 혹은 시점 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당장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기다리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6만 1년 기다려서 6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받아야죠. 1년 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미래가 충분히 예측이 되면 1년 후에 6만 원 받는 게 맞죠. 1년에 20% 이자를 주는 금융권 없거든요. 아, 또 그게 금리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6만 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 할인이라는 현상은 미래가 충분히 예측이 되면 줄어듭니다. 금리가 이렇게 막 널뛰게 하지 않을 거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막 예상하지 못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 거고 이런 예측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예측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미래를 예상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자신에 대한 예측도도 있는 거죠. 잘못하다가 5만 원 받을 기회도 놓칠 수가 있는데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없으면 충분히 그 시간 할인에 대해 더 집착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은 장기 투자한다. 부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이 지금 당장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는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모든 거에 다 주인이 있어요. 부동산 특히. 땅도 그렇고요. 저 산도 주인이 있어? 어, 주인이 있대.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뭐 당연하고요. 코인도 당연하고 심지어 이제 미술품 같은 것도 투자를 합니다. 미술품 비싸잖아요. 아니요. 경매... 조각 투자를 합니다. 뭐예요? 미술품을 네. 네. 미술품 하나하나는 굉장히 고가죠. 그렇지만 이걸 여러 명이 모아서 하면 나는 저기에 100분의 1만 투자하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다. 어, 정말 획기적인 발상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나도 투자할 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다. 아, 그 얘기가 되게 시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들은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뭔가 되게 작은 존재라고 여길 것 같아. 그 박탈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월급을 모아서 뭐 서울에 어떤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린다. 그게 뭐 십몇 년 이러면 투자해 볼 만한 일이지만 지금 40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요즘 MZ세대들 이야기를 할 때 뭐 플렉스를 한다 그러면서 조금 뭔가 소비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평가도 있잖아요. 유튜브 SNS를 통해 명품을 자주 접하고 과시욕을 뜻하는 MZ세대 특유의 플렉스 문화가 작용했습니다. 아, 뭔가 현재 행복이 저 정도까지 소비를 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저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좀 상업주의에 현혹되어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뭔가 미싱 아웃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의 눈치를 보고 네가 만족을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아,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행복하다라는 걸 완성하는 것은 네,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 행복감을 얻어야 된다라고 착각해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심리학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은 그 순간순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는 사실은 행복을 경험하는 걸 어찌 보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즐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원트와 라이크로 구분합니다. 다들 오마카세를 즐긴데 너만 안 해봤어. 그럼 나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원트를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맛보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야. 그러면 자기가 모아서 투자합니다. 라이크죠. 그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라이크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원트야. 후회할지 안 할지 고민해 보시면 거의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거 하고 하든 안 하든 후회할 것 같아. 그건 원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라이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 확인해 보셔도 내가 진짜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건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술을 두 병을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빚은 가족이 갚는 거 아닌가? 죽을 땐 죽더라도 빚은 다 해결하고 뒤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냥 갚으면 되겠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신용불량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특히 비투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략 100만 명 중에 34만 명 정도가 2030 세대라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경제 문제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춧돌이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투자하려면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고 크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미 큰 잘못으로 실패를 크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한 것에 더 빨리 투자를 하고 빚을 내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더 유독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자꾸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거지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집에 한 2, 30억 있잖아.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하게 만든 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비투하냐 플렉스하냐라고 가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사적인 처방전 제보자님께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빚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빚을 왜 내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성공은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작은 성공과 실패 경험이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빚을 왜 내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해서 성공하실 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보상받는 거야 이렇게만 말을 안 하시면 우리 사회 악순환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돼.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